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헤치고 오셨는데, 이게 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늘 하던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통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송보송하신 분들도 있고 또 홀딱 젖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어려운 이제 역경들이 있지만 뚫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어렵게 나온 자리인 만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 받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예배를 향한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시니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신 것처럼 가사가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네,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의 찬양에 경건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있었던 여러 어려운 시련들과 고난들 또 유혹의 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꺼이 주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번안곡인데 참 번안된 가사도 너무나 좋고 이 찬양의 그 멜로디도 너무나 좋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을 가사 곱씹어 보시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그날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에도 주님 전에 나아오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직도 바이러스로 인해 통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랬던 모습들 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를 간절히 믿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충만하게 하시어서 다른 것이 끼어듦 없이 주님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주일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우리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다니엘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 우리 자매들 형제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때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설교에 앞서서 아연신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나눠줬는데요. 우리 택배 서비스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매달 이렇게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원래 이게 전도할 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많이 있으니까요. 로비에 있습니다. 5층, 1층 로비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칼럼의 목사님 위로의 말 한마디. 정말 코로나19로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야, 짜증난다, 야, 비 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이런 말씀 맨 마지막에 보아스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광고에 보면은 31일 날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할 수 있고요. 아마 예배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부 예배는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영식 장로님은 35년을 장로로 심우하셔서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정하배 장로님은 얼마 안 하셨어요. 12년 정도. 그래서 20년을 하셔야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늘 선거가 있었습니다. 넘겨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설교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좋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요한일서의 큰 주제가 사랑이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그래서 많은 신혼부부들이나 믿음의 가정들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 말씀 읽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살면 좋겠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각 교육부서의 활동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생일잔치를 하고 또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초등부도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성경학교를 마쳤고요. 중고등부도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그쵸? 각 이 장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IS조, 로마조, 향중조 해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름 온라인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렇게 수련회를 마쳤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밑에 성경대학 안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여러분 참석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분들 감사하고요. 끝까지 이번 학기까지 잘 마치면 좋겠어요. 특히 저도 좋지만은 신약에 대한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많이 연구하시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구약을 배웠고 올해 신약을 배우는데요. 간단하게라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홈페이지에도 있고 유튜브에 있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넘겨보세요. 4페이지. 장로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들이 있고요. 동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 예정자 모임 갖고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여져서 감사하고요. 손정원 우리 아이가 지난번에 새로 와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것으로 신문은 이렇게 보고요.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이제 했는데, 지금 관리집사님이 좀 아프시고 이제 10월 말에 사임을 하시고 새로 이제 뽑혀서 오시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이라도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실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지난 어제부터 했는데 어제 한빈조가 와서 수고해 줬습니다. 박수로 감사로 표현합시다. 네. 이번 주는 우리 은우조죠. 은우조가 이번 주 담당해서 자원자들 토요일날 오후에 와서 청년부실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전체적인 교회 어제 여기도 다 오셔서 했는데요. 정말 기도하고 어른들이 오셔서 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안 해볼 때는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냥 이름만 알고. 근데 일을 해보면 스타일을 알죠. 성격도 알고, 꼼꼼한지 알고, 그렇죠? 대충 하는지 알고 다 보입니다. 근데 어제 온 분들은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자원에서 그 계단에 신주까지 다 닦았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힘들었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어떤 관리집사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큰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각 부서실을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청소가 있을 때 아유 뭔 청소를 하나 이게 아니라 관리집사님이 참 제가 이제 얼마 안 봤지만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지만은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70세까지 이렇게 관리집사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주의 성전을 청소하고 주의 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도 교회에 그렇게 일할 수 있을 때 섬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참해 주시고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음과 하나님을 알면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관계적인 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자격증이 많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왕 앞에서 왕이 명령을 해서 지금 죽이러 오는 그 근위대장을 딱 세워놓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시간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금시상을 세우고 다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일 뿐이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고백할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 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고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막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근위대장 앞에서도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왕에게 들어가서 직접 왕 앞에서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지혜자들을 살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은 그냥 자신의 경험, 내가 그 왕의 궁정에 3년 동안 배웠던 지식으로 그 책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죠? 세 친구와 함께 뭐 했습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러한 상황을 나누고 중보 기도하고 자기의 유익만이 아니라 지금 그 지혜자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이 지금 분노하고 왕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그죠? 이상한 꿈을 꿔서 그 꿈을 알려달라고 하고 해석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니엘은 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렇구나. 한 번 더 깨달았죠. 아 그래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는 삶이고 세례 요한같이 그렇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에 던져지고 지금 왕의 명령이 급하여서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주님이 지켜주심을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음이 참 감사해요. 오늘 말씀 특히 보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다니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절부터.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읽어 볼까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마지막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고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라는 걸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 지어가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한 게 나오죠. 한나가 불임의 여성으로, 그렇죠? 브린나의 질투와 브린나의 그 미움을 받고 나는 왜 아이가 없을까?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아주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마음을 통해 기도하고 서원하죠. 주님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를 열어가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세요. 사울을 낮추기도 하시고 다윗을 높이기도 하시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은 정말 왕 중에 왕이고 다윗은 좀 볼품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합한 자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와 같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게 역사서의 흐름이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고백했죠.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자기들이 천년만년 통치할 것 같았지만 다 죽고 왕조가 바뀌고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헬라가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오고 이렇게 다 바뀌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함을 바벨론 이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엘샤다이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엘샤다이. 우리 기억나죠? 새벽에 들은 분도 알 거예요. 엘샤다이는 바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엘 엘로는 누구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나를 공감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바로 엘로이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그저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고 그럴 때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25년 동안 약속한 뒤 25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아니냐.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삭을, 그쵸?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다니엘은 매우 침착하게, 그쵸? 매우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이전에, 바벨론의 지혜자이기 이전에 다니엘은 여기 왔을 때부터 뭐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했어요. 기도의 루틴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루틴.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냥 힘들 때만 기도하고 좋을 때는 뭐 술 먹고 이게 아니라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루 세 번씩 주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균리대장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입니까? 왕께 들어가서 왕 앞에 말합니다. 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 믿음의 수준이 바로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의 때, 불합격했을 때, 상처 입을 때, 누가 돌아가셨을 때, 슬픔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그때 막,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아니라, 그때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자. 홍해 앞에서도, 그죠? 잠잠히 내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해라 모세야, 네가 한번 기도해서 후 불어라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했죠. 그죠? 다니엘이 만약 여기서 그
근의장 앞에서 저 살려주세요, 저 죽겠네, 저 이렇게 살지 않게, 저 이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한번 용서해달라고 숨겨달라고 했다면 아마 그의 미래는 암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침착하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 영향력을 제가 묵상해봤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 그렇죠? 띄워주실래요? 한 사람의 영향력. 수요예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서론에서 그죠 누구를 말했습니까? 김연경 선수. 저랑 동갑인데, 연주자매 저랑 동갑인데 저보다 키가 20cm가 커요. 그죠?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목이 아프겠죠. 디스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함께 배구할 때 그죠? 1세트를 이기고 이제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보자. 그렇죠? 후회 없이. 남들은 지쳐 가지고 그 큰 선수들과 함께 싸우면서 다 지쳐 있을 때 그의 말 한마디. 그 리더십이 뭡니까, 바로? 소망을 주는 사람. 그렇죠? 불평하고 야, 우리 이거 안 된다,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스코어가 지고 있을지라도 해보자고, 후회 없이 싸워보자고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좋은 교사 한 사람이 어린 아이를, 남들은 다 너 임마 그 공부 그따구로 하냐고 할 때 그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너의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가정도 깨어지고 상처가 많고 건강하지 못하고 왜소하고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장점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셔서, 좋은 교사가 되셔서, 좋은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안 된다, 이 정권, 이 나라 망했다, 헬 조선이다, 교회는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있지 않느냐, 청년부를 향해서도, 그렇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망의 꽃이 피고, 그렇죠? 소망의 싹이 트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불러 찬양에 요나단 노래 있었어요. 요나단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는데요. 사울은 이제 거의 타락했는데 요나단은 그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요예배 때 말씀 뭐라고 배겼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저 블레셋은 지금 철기 문화로 철기로 다 무장했지만 우리는 지금 나밖에 철기가 없는데 내 부관과 함께 들어가서 그 수만 명의 군사 앞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우리는 졌다, 우린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있으니, 믿음으로 나갔던 그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하여 성경은 기록했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력과 어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 I pray,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다 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다 외워서 휘황찬란한 말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뭡니까? 천한 사람이 주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무릎 꿇어 눈물로 가슴을 치며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죠. 아무리 바리새인이 손을 높이 들고 헌금함 앞에서 동전을 크게 내리면서 돈을 많이 헌금했다고 자랑하면서 십일조를 드리고 근채와 나는 재산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외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세리의 천한 기도, 나는 비록 죄인이고 주 앞에 부끄러운 자이지만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마음의 합한 자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청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다니엘 한 사람 보세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10대에 끌려왔어요. 3년간 궁정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어요. 그때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좀 넘겨볼까요? 성경책을 2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장의 마지막 48절 49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예고편으로
2장 48,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저는 믿음의 의리를 본받게 됩니다. 다니엘 혼자서 야 니들은 그냥 들러리니까 내가 혼자서 할 게가 아니라 왕에게 건의했어요. 왕이시여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세워서 다스리게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했을 때 저가 했습니다. 제가 다 청소하고요. 이게 아니라 저는 좀 내려놓고 우리 친구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성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세워주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자 돌아와서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어떠한 기도했는지 2장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의 배울 점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호라는 것이에요. 성호는 따라해볼까요? Holy name. 크게 합시다. Holy name.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찬양했죠? 송축해 내 영혼. 그죠? 거룩하신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가장 먼저는 이 기도의 자세에서 어떻게 부르느냐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부르느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잘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냥 멀리 있는 분 God 이게 아니라 My Father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죠. 그렇죠? 두 번째는 간구예요. 간구 뭡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어떻고 어떻고 상황을 제 마음을 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그죠?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인격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존재를 의지하여서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 제가 3년간 공부했으니까요. 그 머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왕께 나가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한 게 아닙니다. 그 교만한 기도죠. 내가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준비했어도 마지막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게 매우 중요한 간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만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앞길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주님 나의 앞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용을 보세요. 내용.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모든 지혜자들을 보호해 주시옵. 이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었죠. 너희 세 명만이 아니라 지금 다 죽게 생긴 비록 그들은 다 다른 나라의 신들을 믿고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근데 내 마음에 나만을 살기를 원하고 내 앞길만 잘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돼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응답 볼까요?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19절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Heavenly God
그렇죠?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재해 계시지만 또한 초월에 계시는 절대 왕이신 주님을 인정했어요.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찬양에서 삶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죠. 비유, 비전,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청소년들 또 노숙인들, 약한 사람들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눈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법조계를 향한 비전이 있겠죠. 그 내가 법조계에서 그 불의한 법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리라 그러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학대학 간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에 대한 눈, 소외되어 가난한 영혼들에 대한 그 아픔, 쪽방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쪽방촌에 가봤더니 그 어르신들이 그 한 칸의 방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벌벌 떨면서 다 동상 걸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제 것은 내어주고 장갑 벗어주고 그렇게 더 기억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 볼 때 그냥 아유 냄새나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주님이 그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애통하시고 무엇을 볼 때 가슴이 뛰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비전이 있겠죠. 어린 아이들을 향한 어떤 사람은 가정을 향한 어떤 분이 최근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가정 치료에 대한 이런 상담의 공부를 했어요. 그분은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걸 해서 뭐 교수가 되겠다 이게 아니겠죠. 정말 아픈 가정들 내가 상담이 필요한 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의사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벌리라 성형외과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을 내가 잘 치료해주는 의사가 돼야지 그 아픔을 보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바로 응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open my bible 나의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덮어놓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늘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에 또 보니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이게 바로 stream이에요 생명의 샘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대로 살고 가는 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빛이 아니면 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기도의 루틴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루틴을 가집시다. 일상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명령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죄라고. 어느 목사님은 명절 때 되면은 기도원에 가시더라고요.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막 음식 먹기 바쁘고 그렇죠? 놀기 바쁜데 그 목사님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가시더라. 조용히 그 명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늘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교회 와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걸어갈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도 운전을 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식사할 때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누구를 만났을 때 그냥 내 이익이 주님 제가 이 계약 성사해가지고 대박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사업과 그 앞길을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의 자세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6장을 펴보세요. 6장 다니엘의 기도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6장 10절 말씀 암송구절인데요 다니엘 6장 10절을 다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위기의 때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다니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고, 이날도 항상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무릎 꿇고 있습니까? 저도 여기서 최대한 무릎 꿇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여기서 무릎 꿇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무릎 꿇는다는 건 뭡니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되심, 로드십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서번트십, 주님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명령하면서 주님 이거 안 합니까? 이런 흥정하는 거래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발등상도 주님의 발꿈치 앞에도 설 수 없는 종이고 종인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기의 때만 아니라 그는 항상 기도했다. 좀 더 찾아볼까요? 9장을 펴보세요. 9장.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9장이 길지만 19절을 보겠습니다. 9장 19절. 919 우리 체크해 주시고 919입니다.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여기서 주여 삼창이 나왔습니다. 그죠? 성경적인 기도예요. Lord listen, Lord forgiven, Lord hear and act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가 귀한 기도죠. 하나님 저를 위해 해주세요. 이건 조금 그죠 미숙한 기도라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와 영혼의 구원과 좀 그 거룩한 일을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했는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내 밥그릇, 내 앞길, 내 옷 입을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는 저 기도원 가서만 할 게 아닙니다. 산에 가서만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분이 저 앞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거제도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 밑에 거제도에서 목회하시는데 부교역자가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매주 산기도를 하세요. 제가 부교역자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가시니까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하루 쉬고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저녁 밥 먹고 모여가지고 8시에 도착하십니다. 거제에서 여기는 창원의 무학산인데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6시 반에 모여가지고 가는 거죠. 8시 도착해가지고 등산을 한 40분을 해야지 이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럼 뭐합니까?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때 무엇을 기도하나 봤더니 이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생존을 위해 사는 생계형 목사가 아니라 말씀 맡은 자로서 사명을 위해 사는 진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장로님들도 있고 몇 분 계시는데 주로 목사님들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참 와닿는 기도였습니다. 여기 무학산의 꼭대기에 십자 바위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을?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시죠? 이게 유명한 십자 바위입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창원에서, 옛날에 마산인데요, 이 마산에서 목회하실 때 이틀에 한 번은 여기 올라와서 산기도를 하신 분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따 소개할 것이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가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뭡니까? 미신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 기도의 루틴을 본받는 게 목적이죠.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그냥 조용히 졸다 가는 게 아니라 산에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왜? 무섭거든. 그렇죠? 무서우니까 주여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도 청계산에서 양평의 기도원에서 산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여기를 데리고 오느냐? 부교역자들 입이 나오지 않겠어요? 월요일 날 쉬는 날. 아니, 왜 매주 가요? 근데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부교역자들이 동행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제가 15세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매주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바위를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요, 6개월 만에 그때 250명의 학생들이 750명으로 3배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래주면 좋겠는데요. 안 놀랍니까 여러분? 250명에서 750명으로 3배의 부흥이 있었어요. 한번 놀래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효과음을 좀 크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중고등부는 120명에서 350명으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지혜가. 시작. 놀래달라고. 놀래주세요. 자, 3배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뭐,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을까. 그렇죠?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새벽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다음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와 철야기도와 산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없습니까? PPT가? 귀한 선배의 조언이죠. 기도를 그저 경험한 사람, 그죠? 기도를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설교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기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후배 목사님들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한 명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40대도 있고 50대도 목사님이 있지만 같이 와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존 낙스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고백했죠.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한 사람, 전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갈 수 있으면 가시고 또 여기에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렇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새벽은 그냥 할머니들 하는 것이, 잠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저 멀리서 걸어옵니다. 왜 옵니까? 의지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해야지, 새벽에 말씀 들어야지,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 잘 배우십시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고 창세기에 아멘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아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본처인 사라가 아이가 없으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무시했어요. 니는 본처인데 아기도 없냐? 그러면서 이 종인데 하갈이 학대를 하고, 그러다가 사라가 분노해서 그를 때렸어요. 하갈이 쫓겨납니다. 근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16장 8절로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냥 하가라가 아니라 네가 누군지 알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사라의 여종이 아니냐 하가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회개는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당사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의 만성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었죠. 내가 누구를 죽였는데 그냥 용서를 구해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엄마가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치유받았다고. 그 엄마가 미칠 노릇이죠. 그 당사자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잘 저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범죄합니다. 다 냄새나는, 다 실수하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조금 성숙한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또 안아주는 것도 이 용서죠. 그렇죠?
이 하갈이 지금 용서를 구했을 때 사라가 야 임마 너 안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라가 받아주고 용서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로 가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가서 너 그것도 모르냐고 하지 않았어요. 예의를 갖추면서 남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태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말씀을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을 높여야지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은 교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49세에 순교하셨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순교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와서 누가 총방아쇠를 당기고 네가 예수님 믿냐 안 믿냐고 할 때 누가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순교예요. 왜?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총에 맞아 칼에 찔려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짧고 굵은 삶을 사셨는데요. 창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유학을 갔어요.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유학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 이승훈 조만식 선생을 만났어요. 조만식 선생님은 유명한 사람인데 나중에 일화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었는데 평양 산정현교회 장로였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지금 통신대학교 전신을 졸업하시고 목사가 됐을 때 이 장로님이 이 제자를 오산학교 제자를 목사가 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청빙해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예배 시간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자 장로님께 뭐라고 했느냐. 조 장로님 거기 서서 뒤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화를 내고 이 목사 젊은 목사 내가 청빙한 목사 이게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시 여겨서 예배에 지각을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장로님은 존경을 받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제자였지만 목사님을 세워주는 귀한 장로님이셨죠. 어쨌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나온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주기철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들이 이 오산학교의 출신의 인재들이었어요. 자, 이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청년운동을 하면서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충성합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창원에서 집회할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목사님이 되어서 이 일제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사역지가 바로 부산의 초량교회였어요. 초량교회는 이 남한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1901년도에 세워진 120년 된 교회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산에 창원으로 와서 문창교회에서 6년 정도를 사역을 하세요. 그때 나이가 35세 저랑 비슷하죠? 그때 창원에서 목회할 때 바로 그 무학산을 찾아서 매일 아니면 이틀마다 한 번씩 산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분의 목회를 보니까요 그 35세에서 문창제일교회 담임 목회할 때 교육관을 세우시고 교회학교의 강조성을 아셨어요. 그 일제시대에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육관을 세웠다. 그리고 당연히 신사참배에 반대하셨고 당시에 이단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교육을 하시고 그런 귀한 목회를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렇다. 어떠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그때 일제시대에 그 시대에서도 정말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학교를 위해 투자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육관을 세웠던 그 목사님 목회를 저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왜 강도 목사님 모셨습니까?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좀 염려했어요. 외부인을 부르는 게. 하지만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을 했습니다. 사실은 불안했죠. 뭔가 사고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걸 왜 했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귀한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렇죠? 우리 교회 말씀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는 그 일선에 사역하는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독특한 사역이 뭐였냐? 바로 산기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이 들어와도, 모진 고문이 있어도 이분은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분이 하신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 바로 일사각오였습니다. 포스터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KBS에서 5년 전에 찍은 드라마가,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였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부 관계에는 정절의 의가 요구됩니다. 신하에게는 충절의 의가 요구됩니다. 저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신념의 의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불로 물로 그 못을 박아놓고 올라가 걸으라고 해도 저는 믿는 자로서 이 신념의 의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양보했어요. 다 타협했어요. 그래, 그냥 국민의례니까, 그냥 절하는 게 뭐 국민의례니까 하면 되지. 그러고서 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국민의례가 아니라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그저 꺾이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고문 가운데 뭐라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야 기철아, 내가 너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주었는데 너는 어떤 십자가를 메고 왔느냐? 너는 영광의 십자가만 메기 원했느냐? 그 말을 듣기 싫었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고 병든 아내가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이분의 기도를 좀 배우기 원하는데요. 이분이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직전에 찍어야 푸르듯이. 그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를 내듯이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죠. 주님,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제란 말은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포도주를 다 주의 그 제사에 마지막에 따라 드리거든요. 남김없이 드리는 것이에요. 내 피 한 방울도 주님이 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도 33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세례 요한도 33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냥 하루 고문당한 게 아니었어요. 며칠씩, 몇 달씩, 몇 년씩, 그렇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한 번만 타협하면, 양보하면 가족들 만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나의 노모와 80세 된 어머니와 나의 병든 아내와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목회자였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저 김미 기도가 아니죠. 나에게 주세요만 구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거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밥 먹고 사는 목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며 내 살겠다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그 본향에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 땅, 일제강점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망하고 그죠? 다 이름도 바뀌고 신사참배에 절해야 되는 이 불의한 세상, 그러나 내가 갈 곳은, 내 본향은 황금길이 있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저를 정결한 신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했던 것이죠. 비록 일제가 우리를 다 침범해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고 광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다 짓밟히고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주님 보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워야 될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정신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본받기 원합니다. 또한 조국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욕만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민족, 주님이 사랑하시는 5대 6대주를 품고 그 열방의 많은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크게 합시다. 아멘. 오징어 게임이란 여러분 드라마가 있죠. 어떤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징어 게임은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 그 잔인한 현실에 내몰린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어두운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1등만 요구하고 탑클래스만 요구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배 출석이나 뭐 그것 때문에 뭐 등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따뜻한 미소 하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다니엘같이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날량한 계획 찬양하시고 준비한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아멘. 그곳에 날다한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믿습니까 여러분?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왕의 명령이 급하여서 다 죽게 되었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의 루틴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도전 많은 세상 가운데 기도의 동역자들인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같이 세 친구들같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불의한 권력과 정치와 그 하나님 음모와 술수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지금 여기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섭리하시는 주님, 나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이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부모가 되시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흔들릴 때에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천 가지 이유를 다 들어도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산기도하게 하시고 철야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기회를 갖게 하시고 기도의 루틴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주님 만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20대 30대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일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이 그 청년의 때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합시다. 우리 수능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희주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한 40일 30일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고3에 이제 올라올 예비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예준, 조현준, 우리 박기선 학생이 있습니다. 기선이는 태권도를 전공하려고 오늘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입시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 현준이 예준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부 잘 졸업하고 청년부에 입학하게 하시고 입시를 주장해 주셔서 유진이 희주 한 1년 동안 열심을 다해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앞길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자리에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 코로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무릎 재활을 하는 우리 예은이가 있고 또 하나님 격리 중인 사람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청년부를 위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의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진이와 희주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 예준이와 현준이와 기선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중고등부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와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시험기간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공부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됨과 나의 대박과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의 복음과 주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는 투자하는 믿음의 10대와 20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과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눈물이 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고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투자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합니다. 우리 보훈자매를 기억하시고 우리 영희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20살 청년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결혼한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백신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로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함을,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모든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굳은 날씨에도 찝찝한 가운데도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온 믿음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주께 매달리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쓰고 남아드림이 아닙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해드리고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을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에 하는 일에 복의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나누며 베풀는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실망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나는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가정 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나를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암송 함께 암송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브리서 27절 말씀.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지체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지원이고요. 다음에 주중 예배, 현재 금요 예배는 계속 이제 쉬는 중에 있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 은혜 받는 자리 힘쓰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이제 새벽 예배 말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우리 매주마다 올려 주시는 것도 조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은은은하 존데 저희 존에요. 열심히 하겠어요. 은은하죠고 다음 주는 하성여 존데, 그리고 이제 청소도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하는 것도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 저희 조 은은하 조 이번 주는 함께 되시는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박보은 자매가 빈형 조로 편성은 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청년 예배는 아직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일단 편성은 됐으니까 혹시 오시면 기쁘게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이제 생일이 이제 5일에 0101이었고 준환이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이제 오다가 다 생일밤 한 번씩 때려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에 주었지.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하시길 바랍니다.